광주과학기술원에 있는 윤진호입니다. 저는 그 지구환경과학공학부라고 예, 거기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자리일 줄은 전혀 짐작을 못하고 대상을 저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초등학생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 강연을 좀 쉽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했던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이게 어떤 건지 그 정말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후변화는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나 그러니까 저 세대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참여했던 그 IPCC 6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IPCC가 들어보신 분? 네. IPCC는 그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의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기후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거기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보고서가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UN의 정식 보고서이니만큼 UN의 정식 언어인 다섯 가지 언어로 다시 번역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한글로도 번역이 되긴 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글자도 되게 작은데 그게 한 1000페이지 넘어가는 보고서를 한 7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쓰게 만들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 6차 보고서의 저자로 참여하게 됐고 한국에서는 한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가 그 6차 보고서의 저자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차 보고서 사이클은 끝났고요. 이제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손을 드시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첫 번째 슬라이드 중에 내용은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화되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전례 없던 수준이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보면 수천 년 동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 증가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구가 따뜻해졌다. 근데 지난주에는 그렇게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죠. 그렇죠? 네. 근데 왜 갑자기 또 지구는 더워졌다고 그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 일단 보고서의 큰 결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화되었으며 수천 년 동안 전례 없던 수준이다. 그러면 조금 더 과거로 가면 수만 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 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인간이 살기 이전의 지구 인간이 살기 이전의 지구 공룡들이 막 그 뛰어날 때 그때 지구 온도는 지금보다 더웠을까요? 추웠을까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온도계가 있겠어요? 누가 기록을 해놓지도 않았어요. 공룡들이 그 기록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룡들이 살았던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서 그 보통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어떤 식물들이 살았을지를 추정을 하고 그 식물들은 지금 기준으로 뭐 훨씬 더 따뜻한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북극 주변에 온도가 엄청 따뜻했어요.
그래서 초식동물들이 거기서 막 뛰어날뛰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공룡들이 있었던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보고서를 쓸 때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공룡들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라졌고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구의 뭐 지배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인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족 혹은 뭐 아무튼 종일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뭐 온도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둡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 제한을. 그리고 이게 수천 년이 될 수 있을지 만 년이 될 수 있을지 십만 년이 될 수 있을지는 이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기분상 만 년 정도로 써도 될 것 같다고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온실 기체 배출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지구를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 왜 여기서 갑자기 1.5도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왜 하필 1.5도가 여기 나왔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파리협정 들어봤나요? 파리협정이 이제 그 지구온난화에 대한 최근에 이루어진 이건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겠다고 한 게 이제 파리협정이고 거기에 목표가 1.5도입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로 막아보자. 자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은 몇 도쯤 올랐을까요? 보통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 계산을 하는데 몇 도 정도 올랐을까요? 네, 약 한 1도 정도 올랐습니다.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1도 정도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1도 오른 걸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몸으로 자 낮과 밤의 차이 온도 기온 차가 요즘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10도 훨씬 넘습니다. 여름이랑 겨울 차이도 어떻게 돼요? 네, 그쯤 돼요. 한국 겨울 가을은 그 일교차나 그 다음에 계절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여기서 1도, 1.5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물론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낮밤 차이가 10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1도가 오른 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직접 온도계로 재는 자료가 있습니다. 직접 온도계로 재는 자료가 1850년대부터 1800년대 초반부터 존재하고 있고 그 기록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올랐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 질문은 그걸 것 같아요. 그럼 1도 별로 큰 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밤 차이가 10도가 넘어가고 여름 겨울 차이가 20도가 다 되는데 1도 오르고 1.5도 오른 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주된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도 올랐을 때 뭔 일이 생기는지, 1.5도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2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그 말은 그 이슈는 아직 저희들이 100%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여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온실기체라는 거 나오는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온실가스, 온실기체. 제일 대표적인 게? 예.
이산화탄소. 네. 탄소가 주된 원인이고요. 그 중에 이제 그 탄소가 가스 상태로 있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공기 덩어리를 이걸 100이라고 하면 이 100 중에 이산화탄소는 몇 쯤 될까요? 50. 아, 굉장히 너그러운데. 너무 큰 값들을 막 부르시는데 몇 쯤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1보다 작습니다. 0.5보다 더 작아요. 0.1%가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네, 이산화탄소는 그 0.1%가 되지 않는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량 가스라고 부릅니다. 미량 가스라는 건 이게 너무 적게 있어가지고 이걸 측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스인데, 그러니까 거의 그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 주범 중에 하나인데 기온 난화를 만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온실가스 기체가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1%도 되지 않는 가스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데 이 탄소 이산화탄소 탄소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강연 끝자락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나요? 어려울 것 같나요? 네, 답은 정해져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온도가 1도 올랐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면 그리고 1도 올랐을 때 우리가 실제로 겪는 날씨들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인데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를 뜨겁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폭염, 폭우,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올 여름에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엄청나게 왔고 그 다음에 포항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하룻밤에 1시간당, 하룻밤도 아니고 1시간당 몇 미리가 왔다고 혹시 뉴스 기억나나요? 시간당? 100미리. 100미리가 넘었습니다. 110,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간당 120미리가 비가 오면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때 시간당 120mm 비가 온다는 게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물이 안 내려가면 자고 일어나서 그것도 맞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거 여러분들 샤워하죠? 그 샤워 꼭지 틀죠? 그게 100mm가 안 됩니다. 시간당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mm가 왔다, 시간당 100mm가 왔다는 건 1시간 동안 100mm면 어느 정도예요? 10cm, 그죠? 그만큼 물이 그냥 여기를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오려면 샤워기 꼭지를 몇 개를 틀어놓고 그냥 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당 100mm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극한 기후 현상 혹은 극한 기상, extreme weather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조금 더 잦아질 것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주 발생할까라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온난화 전에는 시간당 100mm 넘는 집중호우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뭘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분명히 그전에도 그렇게 익스트림한 웨더는 존재했는데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그런 게 예전에는 뭐 한 2,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정도 왔었는데 지금은 2,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통계값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전 평균 기온이 1도 올랐다는 것처럼 이게 무슨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그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그래서 기후변화 쪽은 굉장히 데이터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들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데이터만 주어지면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 그 일이고 역할일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그 중요한 문장, 문구들만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영어로 된 그 복잡한 것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따온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상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있기 전에도 집중호우는 있었다. 근데 그게 빈도나 확률이 바뀐다. 바뀌어왔고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조금 어두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미 일부는 돌이킬 수 없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를 넘어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를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를 넘어갔지만 그 원활을 제한하면 어떤 변화는 충분히 늘게 할 수 있고 어떤 변화는 다시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2050년이 되면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2050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죠? 30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마 저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릴 때가 2050년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기후일 거다라고 말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문제는 그 국가가 각 국가 간에 갖고 있는 인프라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우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에어컨 틀어요. 에어컨 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기도 많이 생산하고요. 기술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국가적인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를 205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우리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는 제 문제이기도 하고 뭐 강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확률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중에 변화들 중에 그러니까 기후 시스템 변화 중에 일부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포인트를 지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늦추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돌이킬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린 그러니까 새로운 따뜻한 기후에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돌이킬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기 때문에 맞춰서 살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 줄여야 되는 것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따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랑 메탄이라는 가스가 나옵니다. 메탄은 보통 어디에 많이 있죠? 조금만 나가면 바로 네.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어디일까요?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거의 잘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먹는 삼겹살이나 소고기 같은 것들을 키우는데 거기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 말은 그냥 거기 자연 상태로 그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탄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이제 메탄 가스가 재밌는 게 메탄 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이산화탄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얘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탄이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힘은 이산화탄소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1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랑 메탄이 증가하는 거랑 그 효과는 메탄 쪽에 100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불편한 이야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여러분들 이제 이산화탄 그 기후변화 뭐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식을 줄이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탄가스가 그렇게 강력한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뭔가를 줄여야 되는데 뭐 육식을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난로 떼지 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들은 감소시키고 대기의 질도 개선할 것이다. 요건 뭘까요? 지구가 더워지는 거랑 대기 오염이랑도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지구 온난화나 그다음에 대기 오염이나 다 어떤 문제냐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원래 자연 상태에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떤 특정 가스를 좀 더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미세먼지일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일 수도 있고요, 메탄일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다른 이상한 이름의 뭐 CFC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보시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대기오염이나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보고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핸드폰 잘 사용하실 건데 그 실제 IPCC 보고서에 썼던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웹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 주소를 찍어가지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클릭으로 그림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실제로 미국의 특정 지역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국이 어떻게 돼가는지 저쪽 남쪽은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온도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몇 도 올랐다고요? 한 1도 정도? 1도, 1.2도 뭐 그 정도 선인데 보면 어디가 더 빨개요? 저쪽 위쪽이 더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게 재밌는 게 평균적으로 1도 정도 올랐는데 북극은 북극 지방은 어떻게 돼요? 1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전체를 다 평균한 값. 여러분들 평균 계산할 줄 알죠?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 값이 1도고 그 중에 북극은 어떻게 돼요? 2도가 넘습니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북극에는 뭐가 있어요? 북극곰이 있긴 한데 북극곰은 어디에 살아요? 그 얼음은 빙하 맞아요. 빙하. 그 얼음은 땅 위에 있는 얼음이에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에요? 북극에 있는 얼음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입니다. 남극에 있는 얼음은 어떻게 돼요? 땅 위에 있는 얼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극은 얼음이 땅 위에 있는 얼음이고 그 북극에 있는 얼음은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고 자 그러면 왜 북극 쪽에 온도 변화가 빨리 일어날까요? 더 빨리 더워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한 절반씩은 다 맞추신 것 같은데 그 얼음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면 인공위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들이 얼음을 보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하얗죠? 그 말은 굉장히 하얗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햇빛이 내려오면 얼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반사됩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이유든 간에 그 얼음이 녹았어요. 그러면 그 얼음이 녹으면 그 밑에 색깔은 어떤 색깔이 나와요? 진한 파란색, 검푸른색이라고 하죠. 그 바다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음이 있는 표면이랑 바다가 있는 표면이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이 더 그 태양열, 태양빛을 훨씬 더 잘 흡수할까요? 검정색이 훨씬 더 잘 흡수합니다. 검푸른색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용들이 기후 시스템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금 기술적인 용어로 되먹임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자체에서 이걸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후 시스템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를 훨씬 더 가속화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기후변화는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되면 여러분들 이 그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파가 오죠. 그때 가끔 테레비 뉴스에 보면 뭐 저 같은 사람 혹은 뭐 다른 분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북극 쪽이 따뜻해져서 우리가 한반도만 더 추워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더워지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지는 않고 원래 기존에 있던 뭔가를 다 틀어버리는 거고 그 트는 것 중에 하나가 폭염이 증가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한파도 꾸준히 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림 몇 개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전지구 평균 온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도 올랐다고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1도 올랐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정확히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도 정도 올랐습니다. 네, 대충 대략 1도 정도 올랐고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을 보면 여기가 2020년이고요. 여기가 1로 돼 있어요. 거의 몇 년도예요? 서기 1년. 그러면 여기는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온도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온도를 추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식물. 네, 식물. 여러분들 식물에 뭐가 있어요? 식물을,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안 되지만 나무 이렇게 옆으로 자르면 뭐가 보입니까? 나이테가 보여요. 나무가 따뜻하면 잘 자랄까요? 추우면 잘 자랄까요? 따뜻하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을 이제 고기후, 그 팔리오클라이밋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기후 상태를 복원해내는 역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주로 나이테. 이분들이 나무를 자르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 요 정도 되는 걸로 나무를 이렇게 찌릅니다. 그리고 보통 두 개를 만들고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이테를 보고 이제 얼마만큼 매년 자랐는지를 카운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온도를 추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온도계는 없었어요, 그때. 서기 1년에 온도계는 없었는데. 그 나이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산호
산호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기 단양에 가면 뭐가 많죠? 단양. 충청북도 단양. 동굴이 많죠. 동굴에 뭐가 있어요? 석회동굴 가면 이렇게 뭐가 막 자라죠. 돌이 다 자랍니다. 그렇죠? 그 돌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바닷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진흙. 그 진흙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도계가 없었지만 우리가 온도계를 온도를 추정해낼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과거 한 2000년의 온도, 전지구 평균 온도를 추정해냅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1850년이고요. 1850년 이후 어떻게 돼요? 기온이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런다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언제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여기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어요. 뭐 때문에 저런 색깔을 칠해놨을까요? 오차범위. 네, 오차범위. 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때는 온도계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실제 온도계가 있는 구간도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지 않아서 한 반쯤 맞는 얘기인데 자, 1850년, 1900년대 초반에 누가 남극에 가서 온도를 쟀을까요? 안 쟀겠죠, 그쵸?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온도 기록은 언제부터 있는 줄 아시나요? 서울에 제일 오래돼 있습니다. 서울의 온도 기록은 몇 년부터 시작했을까요? 19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 되면 각 지역에서 온도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서 저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99%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산화탄소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옷 어떻게 만드죠? 네. 이게 화학섬유면 어디서 만들어요? 화학섬유는 석유에서 만들어요. 나무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옷 모든 게 다 플라스틱. 이건 플라스틱은 어디서 만들어요? 이것도 석유에서 만듭니다. 원유에서 만듭니다.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계신 의자도 100% 나무가 아닙니다. 그죠? 나무를 어떻게 느낌을 살리는 코팅 비슷한 걸 했지 그 안은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매트도 다 합성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데 필요한 영역은 많은 것들이 다 탄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태양에너지랑 원자력.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석탄, 석유, 원자력, 태양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뭘까요? 예. 석탄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절반 조금 한 78% 정도는 다 석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전기 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따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 맛있는 저녁을 드시러 갈 텐데 자 고기를 먹고요. 그 고기가 가령
광주 주변에서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광주 주변에서 이렇게 생산된, 도축된 게 아니라 저기 경기도에서 왔으면 그것도 탄소를 사용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하는 게 아마 그 탄소 발자국, 카본 푸프린트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건이 혹은 이 식품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만들어내는지, 언제까지, 내가 살 때까지,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답은 있을 거고요. 그 답이 어떤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다른 걸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빈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편하게 그냥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편하게 쉽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뭐가 궁금해요? 메탄가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요? 아, 메탄가스는 아까 그 이야기에 나왔지만 이게 축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 키우는데 혹시 그 소나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 가면 뭐가 일단 냄새가 먼저 나죠? 그 냄새가 메탄이랑 암모니아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가 그냥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가까이 안 가고 차로 이렇게 운전해 가도 바로 느끼실 수 있죠.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넘어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포인트는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까 그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각각 그 어떻게 보면 다른 기후 현상마다 조금의 다른 그런 기준점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돌이킬 수 없는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 문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는 폭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값이 딱 하나 있었고 이거 넘으면 무조건 다 그냥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런 게 문제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한국이랑 뭐 한국 안에서도 강릉이랑 이쪽이랑 광주랑은 좀 다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건 지구가 전체적으로 얼만큼 따뜻해졌는지가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어떤 특정 현상마다 조금의 다른 그 기준점이 존재할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 실제 그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생활에 많이 접하고 있고 뺄 수 없는 탄소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아까 수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수소 말고도 지금 활발히 연구소에 있는 그런 분야가 따로 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아직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보통 이제 아까 나왔죠. 태양열, 풍력 뭐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저쪽 신안 쪽에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 이미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덜란드 같은 것은 바다 한가운데다가 풍력단지 그냥 저거죠. 그 되게 큰 바람개비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전력을 충당합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수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광주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아니면 전부 시책이었나? 그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있죠? 그게 한 평생 쓸 수는 없어요. 몇 년 가면 배터리가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럼 그 폐 배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만들어요? 그 일종의 전기 저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쓰기에는 배터리가 좀 오래돼서 불안한데 도시 전체의 전력을 끌어내는 데는 훨씬 그러니까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그러니까 빨리 충전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건 오래 충전시키고 천천히 꺼냈으면 되는 문제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로 바꿔야 되는 거고 전기를 바꿀 때 태양열, 풍력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인데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이 막 들어올 때 전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기를 쓰셔보면 그러니까 전기의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기는 저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배터리가 있긴 한데 그 배터리는 그냥 아주 그 템포 일시적인 거고요. 이걸 영구 저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그 이제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빌 게이츠가 쓴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타이틀의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모든 걸 다 전기로 바꿔야 되고 그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이다. 지금 우리한테 차를 타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차 없으면 답답해가지고 못 견딜 것 같아요. 바꾸고 전기로 바꾸고 그게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석탄이 절반 정도로 차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상태로 바꿔가는 게 그 궁극적인 길이 아닐까라고 그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양반은 미국에 대한 얘기를 썼고 한국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추가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예, 요 정도로 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